현실 세계와 동일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 가상 세계를 메타버스라고 하죠. 메타버스의 영역이 나날이 늘어가는 요즘 국방TV 위문열차도 메타버스 플랫폼을 접목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온라인 속 3차원 가상 세계에서 장병들은 아바타를 통해 공연을 즐겼습니다. 국방TV 위문열차의 공연 준비가 한창인 실내 스튜디오. 무대 뒤 대형 스크린 속 3차원 가상 공연장이 펼쳐졌습니다. 위문열차 출연진도 참여 장병도 모두 아바타가 되어 공연장에 입장하고 이내 공연이 시작됩니다. 공연을 보며 환호를 하고 음악에 맞춰 춤도 추며 가상 세계 속 공연을 즐깁니다. 지난 9일 열린 국방TV 위문열차에 메타버스 플랫폼을 적용한 비대면 공연 현장입니다. 3차원 가상 세계를 일컫는 메타버스는 가공, 추상을 뜻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으로 최근 언택트 IT 사업의 핵심 키워드. 이런 추세에 발맞춰 위문열차 역시 메타버스 공연을 기획해 장병들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비대면 화상회의 프로그램만을 사용해 2차원 화면 속 공연을 진행했지만 메타버스를 활용하며 3차원의 가상 세계로 공연이 확장돼 즐길 거리를 더했습니다. 저도 직접 달려라 조종사라는 별칭으로 이렇게 메타버스 공연에 참여를 해봤습니다. 공연을 보면서 환호와 박수 그리고 손아트까지 무대를 향해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메타버스 공연에 처음으로 무대를 선보인 가수는 인기 여성 래퍼인 키썸. 가상 세계 속 무대 아래로 내려와 육군 삼포병단 장병들과 함께 춤도 추며 현장감 있는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우선 언택트로만 진행되던 공연 문화가 아쉽고 답답하고 뭔가 그랬는데 이제 메타버스로 진행되다 보니까 뭔가 진짜 만나는 느낌도 들고 소통도 되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저 비대면으로 앉아있던 영상만 봤었는데 그래도 자기 캐릭터들이 뛰어다니면서 환호도 하고 춤도 추고 뭐 이런 모습들이 훨씬 더 정겹고 예전 모습이 많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가상세계 속 현실 무대를 통해 한 차원 높은 무대를 선보인 위문열차의 메타버스 공연. 공연은 오는 12월 초 국방TV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며 위문열차는 이와 같은 미래지향적인 공연 방송을 앞으로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조다니엘입니다.